2023년 8월 26일에 시행된 GTQ 포토샵 1급의 AU형 1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번째로 문서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수험 번호와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 적어주신 다음에 폭은 400에 500짜리죠? 400에 500 해주시고 해상도 72에 배경 내용 흰색으로 채워주신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시면 새롭게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1급의 1JPG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1JPG 이미지를 열기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기 전에 필터 효과 적용해 볼게요. 위쪽에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시면 텍스처화가, 자, 여기 텍스처에 있겠죠? 텍스처화 요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400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V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그대로 끌고 가져오시면은 이미지가 가져와졌어요.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요. 여기다가 1-1이라고 적어주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여기에 위치가 50선에 있네요. 자, 요렇게 조금 더 올려주면은 되겠네요. 이 사람이 있는 데가 이 정도인가요? 네, 요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Save Path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우 모양을 그리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려보죠. 알파벳 P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펜 도구로 위쪽에 요거를 모양으로 바꿔주시고요. 칠은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획은 없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모양이 검정색의 칠을 칠해진 상태로 그려지겠죠? 어차피 이런 모양들은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 빠지면 되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패스 오퍼레이션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에 여기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려줄게요. 조금 더 위쪽인가요? 이 정도로. 자,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새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150선이니까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죠. 클릭하고 이 정도 300선에 자, 여기에 300선에 클릭하고 살짝 당겨주시고요. Alt키 누르고 클릭하시면은 점이 지워지겠죠? 여기도 살짝 패스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 영상을 통해서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당겨주시면 머리가 만들어졌고요.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Z를 눌러서 조금 확대해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P를 눌러서 똑같이 하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모양을 하나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이 패스가 닫혔기 때문에 하나의 온전한 레이어로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그리는 거는 좀 겹치게 그려줘도 돼요. 이렇게 그려주면은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도 클릭하고 클릭해주시면 두 번째 모양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또 여기다가 오히려 큰 게 좀 안 보이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자, 그리고 여기다가 세 번째도 클릭하고 클릭해서 살짝 당겨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또 여기도 클릭하고 클릭해서 클릭 클릭 클릭하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새우 몸통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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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해서 좀 겹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도 자, 클릭하고 클릭하고 살짝 당겨주시고 이제 꼬리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도 이런 식으로 그려줄까요? 하면은 새우 전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다리도 그려봐야 되겠네요. 다리는 이곳에다가 머리 조금 아래쪽이니까 여기다가 그려보죠. 자, 클릭하고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렸고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복사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 대고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복제되고 또 한번 컨트롤 J,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렸던 거를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것도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됐죠? 조금 더. 네. 그 다음 마지막에 그렸던 것도 역시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해주고 살짝만 더 크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겹친 모양은 아니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뭐 조금 더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모두 합쳐볼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 모양 부분까지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시면 모두 선택이 됐어요. 자, 지금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에 모양 병합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의 레이어로 통합이 됐고요. 우리가 미세 조정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A를 눌러서 직접 선택도구로 조금씩 이 점들을 움직여주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추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패스로 저장을 해야 돼요. 위쪽에 패스 가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새우 모양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이 바깥쪽을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 모양에 대해서 빠질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 자, 이걸 눌렀는데 메뉴가 안 나오죠? 요거는 펜 툴이 선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펜 도구로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을 전면 모양 빼기를 눌러주시고 일단 다른 쪽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하시면 실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눈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Alt키 누르고 클릭,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눈 모양 빠졌죠? 이 아래쪽도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좀 더 확대해볼까요? 여기도 펜 툴로 다시 한번 패스 오퍼레이션의 전면 모양 빼기로 여기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빠졌고 이 모양 복사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V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동 도구로 온 거고요. 여기다가는 마스크를 적용하는 거네요, 일단. 자, 1급의 EJPG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EJPG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자, 이 이미지가 이 새우 안으로 쏙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V를 눌러서 그대로 끌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닫아주고요. 요거는 1-2라고 이름 지어주고 그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조절을 해보죠. 자, 이때 줄일 때 우리가 이 한쪽 부분만 줄여도 되지만 위쪽에 체인이 묶여있기 때문에 위드스와 하이트 한쪽만 줄이더라도 다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요정도에다 놔볼까요? 뒤쪽에 있는 새우가 안 보이면은 이 위쪽에 있는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좀 낮춰보시면 돼요. 자, 새우 눈 쪽이 조금 이쪽으로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럴 때 요 정도로. 자, 이 태양이 눈 쪽에 있어야 되니까. 자, 엔터 쳐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클리핑을 시키겠습니다. 두 개 사이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 클릭하시면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가 돼요. 물론 불투명도는 다시 올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스트로크 획 선 이걸 적용해 주는 건데 자 여기는 마스크 요걸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FX를 눌러서 선과 획 눌러주신 다음에 이 픽셀인데 그라디언트 색깔이래요.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은 자 여기 첫 번째 더블 클릭해서 FF6600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색상 더블 클릭해서 FFFF00 해주시면 자, 두 가지 색상이 잘 들어왔죠. 자 일단 왼쪽 편이 이 왼쪽의 위쪽 편이 이 색깔이네요. 그럼 색깔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기 전에 일단 이너 섀도우도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이것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확인 눌러줄게요. 자 지금 요 부분들이 따로따로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이 모양을 선택하고 A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때 여기를 딱 선택하시고 요거를 조금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좀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보이잖아요. 자, 여기를 적정한 선에 이렇게 맞춰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됐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요 선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자, 됐죠? 그러면 나머진 잘 됐습니다. 혹시 뭐 이런데 동그란 부분이 좀 신경 쓰이시면은 아까 우리 선택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펜 도구로 여기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로 여기를 조금 움직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1급의 3 이미지네요.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3 JPG 이미지 선택 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이미지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건데 일단은 이 돛단배 종이배만 가져와야 되니까 선택 도구, 개체 선택 도구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이 잘 됐고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면 됐죠? V 눌러서 가져올게요. 자, 근데 가져왔을 때 안 보이는 이유는 이 클리핑 안쪽에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걸 제일 위쪽에 이곳에다가 이렇게 놔주면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일단 바깥으로 뺐다가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올바로 표현이 되죠? 컨트롤 T 눌러서 Alt키 누르고 이렇게 좀 작게 해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있으면 되나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여기 조금 더 가려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자, 됐으면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1-3으로 이름을 지어주고요. 여기에 FX의 베벨앤 인보스, 경사 인보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쉐입 툴, 모양 도구로 나침반과 번개 이렇게 가져오래요. 위쪽에 창에서 모양 꺼내주시고 나침반 한번 적어볼까요? 나침반. 자, 나침반은 여기 있네요. 요걸 선택해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요걸로 선택해주시고 위쪽을 패스가 아니라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7 부분을 눌러서 00, 자, 이거 눌른 다음에 003366. 두 번째는 레이어 스타일, 여기서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외부 광선을 적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외부 광선 적용이 됐죠? 다음은 번개 모양이네요. 여기다가 번개 쳐보죠. 번개 하면 번개 여기 있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는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옆에다가 일단 그리고 나서 배치해 볼게요. 자,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색상은 눌러서 요거를 006666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번개에다가 레이어 스타일로 그림자 효과를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안 보이죠? 자, 요 모양이 컨트롤 T 눌러서 일단 옆으로 좀 빼주시고 살짝 이렇게 바꿔볼게요. 크기는 요정도 하면 되겠죠? 요정도인가요? 네, 됐고 조금만 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시고 두번째 얘도 똑같이 엔터 쳐주신 다음에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복제가 됐죠?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놔주시고 조금 더 크게 해서 요렇게 이쪽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 엔터 쳐주신 다음에 7 부분을 눌러서 요 색상이 99cccc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 다 그림자 효과가 잘 나왔는데 좀 안 보이는 거는 그림자 효과가 좀 약한가요? 자, 한번 그림자 효과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드롭 섀도우 불투명도가 거리가 너무 안 떨어지나요? 스프레드 크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투명도도 조금 더 최대한 거리는 좀 붙여줄게요. 요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요거 똑같은 효과를 만약 복제하고 싶으시면은 Alt키 누르고 이렇게 복제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원래 있던 거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자 효과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그림자 효과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드롭 섀도우에서 전체 조명 사용을 클릭하시면은 같은 값으로 맞춰질 거예요. 여기에 바다 낚시 요 글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문자 효과 알파벳 T를 눌러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위쪽에 이 폰트의 종류를 도둠 한번 해볼까요? 도둠. 자, 저는 도둠체가 없어서 여기 있는 일반 코펍 도둠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둠으로 해주세요. 자, 클릭하시고 바다 낚시 적어주신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문자 패널 꺼낼 수 있고요. 여기다가 48 엔터 쳐주시고 여기다가 역시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효과 첫 번째 요 색상은 필요 없는 건 빼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색상은 660066 두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해서 336633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선과 획 눌러서 3픽셀인데 흰색이네요. 여기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색상이죠? 그라디언트로 흰색 왼쪽 위로 쭉 올렸을 때 F가 6개. 자,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자, 저는 도둠체가 없어서 코펍 도둠체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도둠체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도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눌러주시고, 자, 폭스 볼드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이걸 없애주시고 위쪽에 텍스트 뒤틀기를 눌러서 이거는 여기 있는 모양이 왼쪽에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돌출, 네, 돌출을 하면 바다 낚시 잘 나왔죠? 이걸 좀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폰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에다가 배치해 주시면은 완료가 됐어요. 엔터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혹시 뭐 빠진 부분 이런 게 있나 살펴보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이 조금 이산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네칸 정도에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배경이 좀 작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1-1 선택해 주시고 이 문자 패널 지워주고 컨트롤 T 눌러서 이 배경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좀 올려볼까요? 그러면 200선에 얼추 맞게 되겠죠? 자, 엔터. 이게 약간 이쪽으로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자, 됐으면 이제 저장을 해보죠. 자, 이 크기가 얼추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빠진 곳 있나 확인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런데 조금 겹치는 부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시면은 아까 새우 모양, 요걸 선택하시고 직접 선택도구로 이 패스 부분들을 조금씩 더 만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지 않게. 자, 그럼 됐죠? 됐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없앨게요. 보기에 아래쪽 안내선에 안내선 지우기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내보내기에 아래쪽에 웹용으로 저장 있는데, 여기 JPG로 빠른 내보내기로 바뀌어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귀찮으시면 1번부터 4번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K를 눌러주시면 환경 설정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내보내기 부분이 있어요. 요걸로 JPG 바꿔주시면은 품질은 7로 하고요.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했을 때 JPG로 빠른 내보내기 이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걸 눌러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GTQ 폴더 안에 수험 번호와 성명 1번 JPG인 거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저장이 됐고요. 컨트롤 알트 알파벳 I를 눌러서 10분의 1 크기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높이도 체인에 의해서 같이 줄어들었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포토샵으로 저장할 준비가 된 거예요. 파일에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자, GTQ 폴더 안에 수험 번호 성명 1번 PSD 파일인 거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1번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풀이를 시작할게요. 컨트롤 알파벳 N을 눌러서 새롭게 문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수험 번호와 성명, 문제 번호 적어 주신 다음에 폭은 400에 500. 그 다음에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죠. 흰색인 거 확인하시고 만들기. 자, 여기에다가 이제 1급의 4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4 이미지를 이미지 폴더 안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이미지를 일단 가져와 보죠. V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고요. 요 정도에다 놓으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250선보다 조금 더 아래쪽이네요. 요 정도. 배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치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조금만 올려볼까요? 자, 이 정도로. 자, 이 위쪽에 이 부분도 신경이 쓰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필터 효과를 적용하는 거네요. 자, 먼저 적용하고 가져왔어도 되는데, 뭐안 되면 여기서 해보죠. 필터에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브러쉬인가요? 드라이 브러쉬. 스타일화. 예술 효과. 드라이 브러쉬 여기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자, 적용이 됐죠? 색상 보정. 1급의 OJPG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OJPG 이미지 선택, 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불가사리를 두 가지를 가져오는 거네요.
파란색과 보라색 계열로 각자 보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일단 불가사리만 가져온 다음에 조절 레이어로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개체 선택 도구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선택이 잘 됐죠? 근데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까지 선택이 됐으니까 빠른 선택 도구로 바꿔 주신 다음에 브러쉬 크기 대괄호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조절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 이제 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빼주시고 여기는 필요하니까 선택해 주시고 자 레이어 마스크 씌워 보겠습니다. 잘 선택이 됐죠? 빠져야 되는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 선택이 된 상태로 알파벳 B를 눌러 보시면 브러쉬 도구가 선택이 돼요. 이때 대괄호의 왼쪽으로 좀 작게 해주시고 검정색은 안 보이게 처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안 보이게. 제 브러쉬가 지금 현재 부드러운 붓이라서 그런 거고 하드라운드로 바꿔주시면 이제 경계선을 정확하게 딱딱 지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알파벳 X를 눌러주시면 흰색으로 되면서 흰색은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칠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도 빠져야 되네요. 알파벳 X 눌러서 정경색과 배경색 바꿔주시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V를 눌러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작게 해보죠. 이거는 파란색이 이 정도에 위치하나요? 조금 회전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이 정도? 너무 많이 돌렸나요? 이렇게 놓고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란색 계열이니까 요 조절 레이어를 선택해서 색조체도 눌러주신 다음에 색상화 눌러주시면 전체가 그 적용이 되지만 상관없습니다. 일단 파란색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파란색으로 맞췄죠? 그 다음에 잠깐 닫아주신 다음에 요거를 얘한테만 적용이 되면 되잖아요. Alt 키 누르고 혹은 오른쪽 마우스를 그대로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얘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거 한번 복제해 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두개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똑같은 게 복제가 됐고요. 요거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쪽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복제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거는 좀 작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조금 더 작게. 네, 이 정도로 놓고 엔터 쳐주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색상 조절 레이어만 더블 클릭해서 요거를 보라색 계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완료가 됐어요. 다음은 1급의 OJPG 이미지. 방금 했던 게 요거였네요. 불가사리가 1급의 5였네요. 요거를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외부 광선을 적용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더블 클릭을 바로 해도 돼요. 일단은 전 이름을 바꾸려고 했으니까 자, 이름을 1-5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1-5. 여기서 빈 공간을 클릭해도 이 FX의 혼합 옵션을 클릭한 것과 똑같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외부 광선 효과를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적용이 됐죠? 이거를 똑같이 Alt 키 누르고 위쪽에 1-5에다가 이렇게 복제를 해주면 같은 효과가 공유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워줄게요. 요건 지워주시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세요. 그래야지 새롭게 생기는 레이어가 그 위쪽에, 제일 위쪽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이번에는 1급의 6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소라 이미지네요. 자, 요거는 똑같이 일단 선택부터 해볼게요. 개체 선택 도구로 이곳을 클릭하시면 소라가 잘 선택이 됐죠? 자, 레이어 마스크 씌워보죠. 자, 됐습니다. V 눌러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요거는 닫아주시고, 자, 지금 요거 1-6이었죠?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요렇게 좀 작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너무 작네요. 자, 요 정도 하시고, 요렇게. 조금 더 누워있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완료가 됐어요. 엔터 쳐주신 다음에 1-6에다가는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 FX에 그림자라는 효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적용이 됐죠? 좀 그림자가 흐릿한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그림자를 불투명도도 올려주시고 이 거리를 조금 가까이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비슷해졌죠? 다음으로는 쉐입 툴, 모양 도구 창에서 모양을 꺼내 주신 다음에 화살표 적어볼까요?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로 이렇게 둥근 모양의 화살표네요. 아래쪽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걸 눌러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선택해 주시고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위쪽에다가 그리면서 쉬프트 눌러주시면 비율이 고정된 상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모양의 색상은 7을 눌러서 여기에 33CCCC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FX에 혼합 옵션 베벨 앤 인보스 경사 엠보스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물결이네요. 물결은 어디 있나요? 이 두 개네요. 물결, 물결은 없네요. 이거는 뭐 자연 이런 데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자연 네, 여기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그대로 그리면서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 먼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색상만 바꿔주면은 똑같은 효과를 다시 적용 안 해도 되잖아요? 자, 모양은 일단 다 썼으니까 닫아주고 7 부분을 눌러서 색상이 첫 번째 색상은 CC6699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FX에 스트로크 선 회가선 눌러서 이 픽셀인데 색상이 FFFFCC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파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Ctrl J 눌러서 Ctrl T 눌러주신 다음에 좀 더 크게 큰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에 넣으면 될까요? 네, 됐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얘한테는 색상이 다른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7을 눌러서 두 번째 색상 FF99CC 해주시면은 이 색상으로 잘 돌아왔죠? 이게 조금 컸네요. 조금만 작게 해주죠. 이 정도로. 자, 그러면 또 완료가 됐습니다. 레이어 스타일까지 잘 적용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문자 효과 캐칭 피쉬 요걸 적어 볼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알파벳 T 눌러서 여기 수평 문자 도구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클릭하기 전에 어차피 글자 하나만 있으니까 타임스 뉴 로만 체로 아예 정하고 들어가죠. 타임스 뉴 로만 체로 볼드체네요. 이건 볼드체 52포인트 해서 여기다 클릭하시고 CAT catching fish 적어주신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이것도 폭스볼드 선택 안 되어 있네요. 자, 다행히 나머지 이런 것들은 혹시 뭐 적용이 되어 있진 않을 건데 요게 만약에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는 일단 확인 눌러주시고요.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효과로 두 가지 색상을 넣겠습니다. 첫 번째 색상은 006699 두 번째 색상은 FF00CC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T 여전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뒤틀기도 적용이 가능하죠? 여기에 깃발인가요? 깃발로 반대로 네, 이렇게 하시면 적용이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배치만 해보죠.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이 색상 같은 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이 각도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놔볼까요? 네, 그리고 비율도 조금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비슷해 보이죠 이제? 자,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혹시 빠진 부분 있나 확인하시고 없으면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파일에 아래쪽에 내보내기에 JPG로 빠른 내보내기 눌러주시고 자,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 2번 JPG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Ctrl Alt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서 10분의 1 크기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와 성명 2번.psd인 거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문제풀이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3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Ctrl N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수험번호와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적어주신 다음에 폭은 600에 400이죠? 자, 나머지 설정 그대로니까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놓고 배경 색깔을 채워줄게요. 자, 배경 색깔을 눌러서
FFCCCC 해주시면은 색상이 잘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온 거고요. 위쪽에 편집에 7을 눌러서 이걸 배경색으로 채워줄게요. 잘 들어왔죠?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7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올게요. 자, 여기에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는 건데 일단은 먼저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 V를 눌러서 그대로 끌고 가져오시면 이미지가 가져와졌고요. 여기에다가 1-7이라고 이름 지어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블렌딩 모드 중에서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곱하기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불투명도를 80으로 해요. 80. 자, 이 아래쪽에 생선이 여기에 300선에 있네요. 300선에 있게끔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크진 않나요? 적절한 것 같네요. 자, 여기에다가 1급의 8 이미지를 또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8 이미지 선택 열기. 여기에다가는 필터 효과로 그물눈 효과를 적용하래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신 다음에 그물눈이라고 하는 브러쉬백, 네, 그물눈 적용을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크기를 좀 볼게요. 컨트롤과 알트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서 600으로 한번 줄였을 때 조금 모자르네요. 밑에다가 맞추죠. 400에 맞추면 위쪽은 좀 넘어가도 상관없죠? 확인 눌러주시면 작아졌고요. V를 눌러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1-8이었고요. 요거 필요 없는 거는 그때그때 지워주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 있는 집 모양을 맞춰놓고 해보죠. 이렇게 되나요? 네. 됐고 나머지 됐으면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니까 이쪽 방향이겠죠? 알파벳 G를 눌러주시면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이 되고 위쪽에 흰색과 검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 되어 있으면 이 반전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방향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흰색이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 이미지를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가져올게요. 1-9 열기 눌러주시고 이거는 먼저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오징어만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이 잘 될까요? 일단 필터 한번 해볼게요. 필터 갤러리 가신 다음에 잉크 윤곽선 여기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개체 선택 도구로 여기를 이 오징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 얼추 되긴 했는데 좀 빠져야 되는 부분이 많네요. 빠른 선택 도구로 Alt키 누르고 이 부분은 빼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위쪽도 필요 없나요? 이런 식으로 좀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포함돼야 되는데고 여기는 필요 없고 포함. 자, 그러면 한번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을 때 어떻게 되나 먼저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씌우니까 자, 뭔가 잘 되진 않았는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좀 필요 없었네요. 일단은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빼주시고 Alt키 누른 상태로 이 부분은 빼주겠습니다. 이 윗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포함되어야 되는 데는 브러쉬 크기를 좀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빠져야 되는 부분, 추가해야 되는 부분 자, 구분을 해서 여기도 빠져야 되는데요. 자, 레이어 마스크 씌워볼게요. 자, 역시나 잘 되진 않았지만 브러쉬로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여러분들이 가릴 부분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면 되고요.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자,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쪽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를 V를 눌러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빼버리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에다 해볼까요? 300선보다 조금 더 이 정도로 좀 위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엔터 쳐주시고 1-9 이미지였고요. 자, 여기에 1급의 10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10 이미지 선택 열기. 요거는 개 모양이 어디 있나요?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었네요. 여기에 개 모양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개체 선택 도구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이 어느 정도 됐죠?
빠른 선택 도구로 미진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빠져야 되는 부분은 Alt키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됐습니다. 여기도 빠져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빠져야 되죠. 여기도 빠져야 되고요. 자, 됐으면 요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씌워볼게요. 자, 레이어 마스크 씌우면 올바로 잘 됐죠? 이게 지금 겹쳐 있는 건가요? 자, V를 눌러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가져오고, 요거는 1-10이었고요. 외부 광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외부 광선. 그 다음에 경사 엠보스도 적용을 하시면 잘 적용이 됐죠? 컨트롤 T 눌러서 좀 작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모양에다가 이 1-9를 넣는 건가요?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Ctrl T 눌러서 일단 크기만 좀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놓고, 여기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보죠. 여기 다리 모양인 것 같으니까, 제가 볼땐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놓고, 1-9를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하면은 이 모양대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됐습니다. 다음 1-11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11 이미지 선택 열기. 요거는 얘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개체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선택이 됐고요. 빠져야 되는 부분 빠른 선택 도구로 대괄호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크기 조절해서 빠질 부분 Alt키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빠져야 되고,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자,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면 이렇게 잘 따졌고요. V를 눌러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여기다가 Ctrl T 눌러서 Alt키 누르고 조절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놔주시면 되겠죠? 살짝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쪽으로. 자, 엔터 눌러주시고 요거는 1-11이었습니다. 11. 그 다음에 FX 여기를 눌러서 색상 보정을 하래요. 아까 전에 해놓고 가져올 걸 그랬네요. 자, 다시 한번 조절 레이어에 색조 채도 눌러주신 다음에 색상화 눌러서 녹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색상 보정. 녹색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채도도 좀 올려주신 다음에, 요거를 얘한테만 적용이 되게끔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한테는 뭘할 거냐면,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야죠. FX 부분에 선과 획을 눌러서 5픽셀인데, 그라디언트 색상이래요. 그라디언트로. 자, 두 가지 색상이니까, 여기에 FFFF99. 두 번째 색상은 3333 CC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잘 적용이 됐죠? 그외 출력 형태 참조라는 건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닫아주시고요. 위쪽에 창에서 모양을 꺼내 보겠습니다. 모양. 여기 있는 전구 해볼까요? 전구. 전구. 전구 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요걸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비율이 고정된 상태로 그릴 수가 있고요. 색상이 7 부분을 눌러서 FFFF00 해주시면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는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자, 아우터 글로우 어디 있나요?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외부 광선까지인가요? 확인 눌러주시고, 요거는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잠깐 뺐다가, 이렇게 뺐다가, 제일 위쪽으로 다시 올려주시면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Opacity, 불투명도를 80%로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Shape Tool, 여기서 물고기 모양인가요? 자, 고기 한번 쳐볼게요. 물고기. 물. 고기. 여기 있네요. 선택,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그 다음에, 먼저 하나 그려주죠.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하나
하나 그려줬고요. 얘한테 효과를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색상은 72, 33FFFF.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FX의 그림자 효과. 확인 눌러주시고, 불투명도가 70%네요. 70. 자, 얘 물고기를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해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에도 하나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의자 있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고, 7 부분의 색상을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0066cc 해주시면은 두 가지가 되는데, 바뀌었네요. 이게 순서가. 자, 아까 전에 했던 건요 색상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색상이 요거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만 조금 잡아볼게요.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잘 됐죠? 다음은 여기 있는 카트 같아요. 카트. 카트 한번 해볼까요? 카트. 카트 안 나오네요. 이거는 인터넷 웹 이런 데 있을까요? 웹? 쇼핑몰 이런 거 같은데. 여기 있네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여기다가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 크기로 그려주시고, 여기는 레이어 스타일을 바로 적용하는 거네요. 다 그렸으니까 모양은 닫아주겠습니다. 여기 FX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눌러서 두 가지 색상인데, 첫 번째 색상은 CCCC00, 두 번째 색상은 더블클릭 CC6600. 다음은 확인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도 있잖아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위치만 좀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그라디언트의 색상, 이 반대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될까요? 네,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가 됐죠? 그럼 빠진 부분은 여긴 없으니까 이제 문자 효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 써볼게요. 알파벳 T를 눌러서, 자, 여기다가 그대로 클릭하신 다음에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인데, 컨트롤 A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T 눌러서 문자 편을 꺼내주시고, 전체는 일단 42포인트로 맞춰줄 거예요. 근데 해산물은 따로니까 해산물만 따로 선택해서 요거를 60%로 바꿔주시고요. 60포인트죠. 그 다음에 전체 이 글자들은 도듬체인데 전 도듬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펍 도듬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도듬체로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설정 그대로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로 세 가지 색상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니까 여기에 확인을 눌러주고, 바깥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여기를 눌러서 세 가지 색상,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추가가 됐죠? 첫 번째 색상은 FF99FF, 두 번째 색상은 339999, 세 번째는 여기 더블클릭 99FF33. 다음은 선과 획 눌러서 이 픽셀인데, 색상이 하나, F가 아니고 숫자 0이 6개네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해산물이 왼쪽 편이 보라색에서 점점 초록색으로 가야 되니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잘 적용이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뒤틀기 눌러서 이게 조금 아래에서 위로 상승인가요? 상승으로 해볼까요? 너무 과하니까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둘세칸 아래에서 세칸 정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 둘세칸 정도의 해산물이 이렇게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 거는 폰트가 정확하게 도듬체가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듬체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Famous Seafood Restaurant이라고 하는 부분, 요 느낌표도 있네요. 알파벳 T를 눌러서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Famous Seafood Restaurant. Ctrl A 눌러서, 요거는 에어리얼체네요. 에어리얼체인데, 에어리얼체 레귤러체래요. 그 다음에 20포인트 많이 작아지죠? 20포인트고,
그다음에 색상이 336666 해주시면은 색상이 잘 들어왔습니다. 일단 확인을 눌러주셔야 레이어 스타일 적용이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획 눌러서 2픽셀인데 CC 회색빛으로 만들어주시면 완료가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텍스트 뒤틀기로 여기는 부채꼴인가요? 위부채꼴? 아, 위부채꼴이 아니네요. 아치죠, 아치. 자, 아치로. 아, 아치도 아니네요. 요 왼쪽도 같이 퍼줘야 되니까 요거는 부채꼴이네요. 부채꼴. 자, 부채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확인.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해주시고 살짝 옆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딜리버리 MP컵 서비스. 여기네요. 알파벳 T 눌러서 여기다가 요 상태로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네모가 나와야 돼요. 딜리버리 그 다음에 띄고 엔드 앰퍼샌드 픽업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컨트롤 A 눌러서 요거는 바탕채네요. 저 바탕채가 없어서 역시 코프업 월드 바탕으로 전 할게요. 여러분들은 바탕채로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18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바로 레이어 스타일 해야 되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운데 건 빼주시고요. 첫 번째 색상 CCCCFF 두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해서 FF66FF 요런 요 눈금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색상이 골고루 퍼질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확인 눌러주시고 요거는 일단 선과 획을 눌러서 선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2픽셀인데 33000 해주시면은 자, 잘 적용이 됐죠. 근데 위쪽이 요 색깔이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가서 위쪽이 이렇게 연한 색으로 마이너스 90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잘 적용이 됐죠.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는 저의 폰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폰트 올바로 사용하시면은 똑같이 보일 거예요. 자, 엔터 쳐주시고. 마지막으로 대표 메뉴 이벤트 요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근데 전구 할때 요거 했었나요? 전구? 전구가 백열 전구의 외부 광선. 좀 약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요대로 가보죠. 마지막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대표 메뉴. 그 다음에 이벤트. 컨트롤 A 눌러서 여기에 바탕채, 저 바탕채 없어서 요 그대로 코퍼 바탕으로 할게요. 16포인트, 16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대표 메뉴와 이게 색깔이 다르네요. 대표 메뉴는 선택해서 0000FF 해주시면 되고, 요 뒤쪽에 있는 이벤트 부분 있잖아요. 여기 슬러시부터 해서 이벤트까지는 이 색상이 00, 33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중에 선과 획 눌러서 2픽셀인데 CCFFCC 해주시면은 자 이제 잘 보이죠? 확인 눌러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배치만 올바로 해주겠습니다. 자 완료가 됐으면 엔터. 자 그럼 뭐 빠진 데 있나 보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생성도 잘 됐고 이런 소라나 이런 것도 글자 빠진 부분 없습니다. 이게 너무 큰가요? 자, 요거 쇼핑 바구니만 조금 크기를 조금만 줄여보죠. 요 정도로 놔주시고요. 위치가 450선에 있네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파일에서 내보내기 가신 다음에 JPG로 빠른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자, 수험번호 성명 3번 JPG 잘 적용이 됐죠? 저장. 두 번째는 Ctrl Alt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서 10분의 1 크기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줄어들었고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 3번 PSD 파일인 거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3번 문제풀이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4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Ctrl 알파벳 N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수험번호와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적어주신 다음에요. 폭은 600에 400짜리네요. 600에 400 적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설정은 그대로죠. 자, 만들기 눌러주시면 새롭게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자, 배경은 먼저 정하고 들어갈게요. 자, 배경을 눌러서 99cccc 하면은 배경 색깔이 이곳에 들어왔고, 요걸 편집해서 7을 눌러서 배경색으로 채워줄게요. 두 번째는 패턴을 만드는 거죠. 자, 패턴은 보통 50에 50 사이즈니까 컨트롤 알파벳 N을 눌러서 새롭게 문서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50에 50짜리, 중요한 거는 배경 내용이 흰색이 아니라 투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만들기 눌러주시면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게 너무 작을 때는 여기 있는 핸드 툴 있잖아요. 요걸 두 번 눌러주시면 좀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일단 패턴을 제작을 하고 등록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패턴은 새하고 눈송이 모양이네요. 여기 있는 거 위쪽에 창에서 모양을 꺼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한번 새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새. 새 하니까 새가 요건가요? 요건가요? 네, 요거 같죠? 네, 요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눌러서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7은 조금 이따 어차피 바꿔줄 거니까 눈에 잘 보이는 7 검정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새가 하나 이렇게 그려지죠? 자, 여기 있는 새는 색상이 7 부분을 눌러서 FFCC33 FFCC33 해주시면은 노란 색깔의 새가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송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눈송이 하면 요거죠? 자, 이걸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그대로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흰색이에요. 여기를 눌러서 색상을 흰색으로 F가 6개짜리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바로 옆쪽인가요? 요렇게 있으면 될 것 같죠? 요 정도로. 자, 어차피 이 패턴은 반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적절하게만 좀 배치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놓고 요거는 이렇게 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편집의 아래쪽에 패턴 정의를 눌러서 패턴을 등록해주죠. 여기다가 새, 눈송이 적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등록이 됐습니다. 자, 혹시 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아래쪽에 잠깐 둘게요. 3번은 1급의 12 JPG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12 이미지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사진 같아요. 요거는 블렌딩 모드 바로 적용하는 거니까 크기 좀 볼게요. 컨트롤과 Alt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서 600으로 줄였을 때 어느 정도 맞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요거를 알파벳 V를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는 그때그때 지워주셔야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1-12 이미지라는 뜻이고 요거 슬래시가 들어갔네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이 위치가 하나, 둘, 세 칸보다 조금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세 칸보다 좀 더, 네, 요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를 하드라이트라고 하는 여기 아래쪽에 있죠? 하드라이트.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니까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씌워주시고 알파벳 G 눌러서 그라디언트로 하얀색과 검정색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더 없어져야 되네요. 이 정도로 해볼까요? 길게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됐고요.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13 JPG 이미지도 역시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필터 효과를 적용할게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서 텍스처화라고 하는 텍스처 부분이 있겠죠? 텍스처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니까 일단 컨트롤 Alt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600. 좀 차이가 나네요. 여기다 맞출까요? 400. 줄인 걸 V 눌러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요건 또 지워주시고 여기에다가 1-14 이미지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배치를 해주고 여기에 분홍색이 250선 조금 더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요거잖아요. 250선에 요렇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완료가 됐고 여기다가는 레이어 마스크를 똑같이 씌우는데 이번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래요. 알파벳 G 눌러서 그라디언트로 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대각선 방향, 대각선이죠. 자, 그럼 됐고 다음으로는 1-14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방금 게 1-13이었네요.
1-13 다시 컨트롤 알파벳 5를 눌러서 1급의 14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가져와졌습니다. 요거는 여기 있네요. 요거. 그래서 일단은 개체 선택 도구로 이곳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이 네 항상 잘 안되죠. 빠른 선택 도구로 이걸로 Alt 누른 상태로 뺄 부분 빼주시고 여기도 빠져야 되죠. 이렇게 뺄 부분은 빼주시고 선택해서 포함시킬 부분은 이렇게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자 이미지 잘 따졌죠? 요거를 V를 눌러서 그대로 또 가져올게요. 컨트롤 T 눌러서 Alt키 누른 상태로 작게 만들어주시고 여기다 두신 다음에 1-14라고 이름 지어주고 필요 없는 건 지워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베벨 앤 인보스 효과 FX 부분에 경사와 엠보스라고 하는 부분과 외부 광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효과를 적용해 줄 거예요. 그러면 크기는 일단 350, 400선 정도에 있는데 이 정도에 이렇게 350에서 400 네, 이 정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이 정도인가요? 됐고요. 다음으로는 1-15 해볼게요. 컨트롤 알파벳 5를 눌러서 1-15 이미지 선택 열기 눌러주시면 이미지 가져와졌고요. 여기 있는 가재는 반대쪽으로 반전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필름 그레인 효과를 가져와 볼게요. 여기 필터 효과가 있잖아요. 위쪽에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서 필름 그레인 스타일인가? 여기 예술 효과에 필름 그레인 여기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니까 일단은 따로 선택을 해볼게요. 개체 선택 도구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선택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림자는 없어야 되니까 빠른 선택 도구로 여기를 Alt키 누르고 이 부분은 빠지겠다 해주시면 될 거예요.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빠져야 되는 부분. 자, 여기도 빠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는 빠져야 되고. 자, 지금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을 때 어느 정도 됐죠? 자, 여기도 뭐 그렇게 정확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혹시 뭐 찜찜하시면은 브러쉬로 여기에다가 이런 거는 이제 경계가 뚜렷해야 되니까 하드라운드 하드 딱딱한 브러쉬로 선택해서 보일 부분은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반대로 빠져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래쪽까지 지금 포함이 된 건가요? 좀 둥그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빠져야 되고 여기도 여기는 보여야 되니까 흰색으로 칠해주시고 자 요거를 V 눌러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닫아주시고 여기다가 1-15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컨트롤 T 눌러서 Alt키 누르고 좀 작게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기 눌러주시면 반대로 바뀝니다. 자 여기다가 놓을까요? 좀 더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 다음 위치는 이 정도에 있어야 되겠죠? 조금만 이쪽으로 네 됐습니다. 여기 조금 더 작아야 되겠네요.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1-15에다가는 레이어 스타일 FX에 그림자 효과만 적용을 해주시면은 끝난 거예요. 1급의 16 이미지 컨트롤 알파벳 5를 눌러서 1급의 16 JPG 선택하고 열기. 자 이거는 색상 보정을 해서 이 풍선을 보라색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빠른 선택 도구로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도 클릭하시고 빠져야 되는 부분은 Alt키 누르고 빼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선택한 부분만 바꾸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에 조절 레이어에 색조 채도를 눌러서 이 색조 채도 창이 나왔으면 색상화 눌러주시고 채도 올려주신 다음에 보라색으로 좀 더 푸른빛의 보라색이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혹시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시고 브러쉬로 이 흰색으로 칠해주시면 보라색이 나머지 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됐으면 이제
개체 선택 도구로 이 배경을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럼 풍선이 잘 선택이 됐죠? 자, 여기다가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면 잘 됐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Ctrl Alt Shift 누른 상태로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 모든 효과가 다 적용된 상태로 하나의 레이어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V 눌러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건또 닫아주시고 1-16이었어요. 그다음 Ctrl T 눌러서 좀 작게 해주죠. 이거는 300선보다 조금 더 있네요. 아이고, 300선보다 조금 더, 요 정도에 있으면 될것 같은데, 순서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네요. 가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16에 대해서는 보라색깔로 했고, 레이어 스타일 중에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으로는 그의 출력 형태 참조는 요 부분이에요. 자, 위쪽에 창에서 모양을 다시 한번 꺼내서요. 여기는 이제 배너 같은 거죠, 배너. 여기 배너에 어떤 건가요? 요거네요. 요걸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이 위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Shift를 안 눌러도 될것 같아요. 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 100 정도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고, 자, 이 정도 크기죠? 자, 됐고, 요거는 레이어 스타일로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네요. FX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로 요첫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해서 99 FFFF.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은 0066CC. 다음은 스트로크 획을 눌러서 이 픽셀인데 색상이 00339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위쪽이 이 하늘색이고 아래쪽이 파란색 맞죠? 자, 얘를 일단 제일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제일 위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Ctrl T 눌러서 조금 뚱뚱해 보이는 거는 Shift를 누르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줄어들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왼쪽으로 좀 가야 되네요. 가려져야 되니까. 얘를 이제 Ctrl J, Ctrl J 눌러서 두개 복제해 주시고, 마지막에 생긴 거 Ctrl T 눌러서 Shift 누르고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세 가지를 같이 선택해서 V 이동 도구를 눌러주시면 위쪽에 점세 개가 나오죠? 분포를 같게 균등으로 배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것만 획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획의 색상이 마지막에 있는 거 6633cc 해주시면은 색상이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긴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쉐입 툴로 여기 있는 거 적용하는 거네요. 요거는 뭔가요? 핵인가요? 핵? 한번 해볼까요? 핵? 핵이 있네요. 핵을 눌러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일단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 주시는 게 새롭게 그리는 레이어가 그 위에 생기니까 좋습니다. 자, 기호 선택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Ctrl T 눌러서 배치만 요 정도에다가 해줄게요. 자, 됐습니다. 자, 요거는 속성 창에서 보시면 색상이 FFFF66 해주시면 노란 색깔이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중에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오퍼시티가 80%네요. 여기에 80% 불투명도 적용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있는 펜 도구로 이제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잠깐 닫아볼게요. 자, 펜 도구로 그리는 이 물고기는 하나, 둘, 셋, 네칸 정도에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네 칸이 올라오게 하나, 둘, 셋, 네 칸. Shift 누르고 움직여주시면 딱딱 떨어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50선까지 이렇게 요 안에다가 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펜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위쪽에 모양은 칠 색깔을 일단 잘 보이게 검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려보죠. 자, 물고기는 여기다가 클릭하고 여기다가도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Shift 누르고 클릭, 여기다가 클릭하고 살짝 당겨주시고 여기에 몸통이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꼬리 Shift 누르고 클릭. 자, Shift 누르고 또 클릭.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그린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보정도 할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클릭. 이렇게 당겨야 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Alt 키 누르고 클릭. 클릭하고 당겨 주시고 클릭하고.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펜독으로 여기 클릭하고 여기다가도 클릭하고 탁 당겨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물고기의 몸통이 되는 부분. 자, 저는 한 번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돼요. 어차피 날씬해진 부분은 조금 있다가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Alt 키 누르고 클릭. 입 모양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A 눌러서 직접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됐으면 이 특정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따로 또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선택해서 핸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물고기의 몸통을 좀더 이쁘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날씬한 이런 모습이 되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됐고, 여기도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올까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기울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너무 뾰족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은 펜 도구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기준점 변화 도구로 여기를 좀 둥글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너무 뚱뚱하니까 이렇게. 이제 됐어요. 아,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약간 수평으로 이런 식으로 가네요. 네. 기울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절해 보셔도 되고요. 여기도 자, 좀더 샤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 모양을 그린 거 말고 이 색상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따로 그려줘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패스를 시작점 했던 부분에서 닫았기 때문에 다시 펜툴로 그린다면은 새롭게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펜도구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이 몸통 되는 부분에 클릭하고,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도 클릭,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둥글게 해서 이 몸통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래서 Ctrl T 눌러주시면 여기에다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도 해볼까요? 또 패스가 닫혔으니까 새로 그리는 거는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또 여기도 아이고 아래쪽으로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도 클릭하고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도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면 이 몸통을 따라서 모양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자, 됐죠? 엔터. 요 모양들은 우리가 색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펜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칠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칠을 우리가 직접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CC, FFCC 00 해주시면 노란 색깔로 이렇게 잘 들어오고요. 모양 2라고 하는 위쪽에 있는 지느러미는 다시 한번 칠을 눌러서 여기를 연두색으로 669966 해주시면 잘 들어왔죠? 아, 이게 왼쪽에 있는 거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색상 CCFF99 됐고, 그 다음에 이 몸통 모양이 있는데 요거 한번 선택해서 똑같이 색상을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여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모양에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 빠지잖아요. 빠지는 모양들은 펜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패스 오퍼레이션 가신 다음에 전면 모양 빼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눈 부분, 빠지는 부분은 이렇게 눈을 우리가 직접 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눈이 빠졌죠? 자, 빠졌고,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이럴 때 이제 패스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패스만 조정할 때, 이럴 때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했으니까 Ctrl T 눌러서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펜 도구를 선택해서 이것도 전면 모양 빼기 눌러주신 다음에 아가미 모양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lt 키 누르고 클릭, Alt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또 여기도 몸통이 쭉 이어지네요. 여기는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 정도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위로 갔다가 Alt키 누르고 클릭. 그다음에 여기도 그렸던 비슷한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자,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물론 A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음은 빠지는 부분 또 없죠? 자, 여기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도 기준점 변환도구로 살짝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그럼 확실히 빠졌다는 것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얘를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동도구로 와주시고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이 모양, 고기의 몸통을 선택했습니다. 자, 얘는 조금만 조절할게요. 너무 큰것 같아서. 자, 이제 이 모양 1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J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복제가 돼야 되는데 잘안될 때는 아래쪽에 그대로 끌어서 여기다가 놔주시면 돼요. 자, 저는 복제가 됐고요. 이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얘를 펜 도구로 그렸기 때문에 펜 도구를 선택하시면 위쪽에 그대로 컨트롤 패널에 나오게 됩니다. 이걸 모양 부분에 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패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제 패턴 들어갈 부분이 나오는 거고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거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던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다면은 이 비율을 조금 더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잘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물고기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G 눌러주시면 그룹으로 묶였습니다. 얘는 물고기 한번 적어볼까요? 물고기. 그래서 얘한테 드롭 섀도우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림자 효과. 자, 적용을 하면 불투명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하면 이렇게 물고기가 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네요. 음표. 자, 여기에 모양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음표 해볼까요? 음표 하면 여기 나왔죠? 선택해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이 아래에다가 클릭하고 그리면서 시프트 하나 그려졌고 7 부분을 눌러서 여기에 CC3399 해주시면은 이 색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FX의 외부 광선이라고 하는 효과도 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복제가 됐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볼게요. 더 작게네요.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놓고 노란색으로 바꿔야 돼요. 엔터 쳐주신 다음에 색상을 FFFF33 해주시면은 노란 색깔이 잘 돌았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 요거는 컨트롤 T 눌러서 약간 옆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완료가 되겠죠? 자, 엔터. 그러면 나머지 뭐 빠진 부분 있나 볼게요. 요것도 요것도 조금 더 작게 이 정도로 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문자 효과를 적어볼게요. 자, 속성창은 닫아주시고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월드 트래디셔널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부분 적어볼게요. 알파벳 T를 눌러주시면 수평 문자 도구가 선택이 될 거예요. 만약 선택이 잘 안되면 한영키가 눌려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Times New Roman체로 적는 거네요. Times New Roman체로 볼드체 볼드체로 여기다가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은 되겠죠? World Traditional Food Festival 적고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문자 패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타임스 뉴 로먼체 볼드체 잘 됐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전부 다 16포인트로 바꿔볼게요. 16포인트 바꿨는데 푸드 페스티벌만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만 23포인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3 엔터. 그리고 모두 선택해서 색상은 330066 해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이 부분 레이어 스타일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선과 획을 눌러서 2픽셀인데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바꿔주래요. 자, 여기 있는 두 가지 색상을 첫 번째 색상은 자, 이 아래쪽을 얘를 선택하고 아래쪽을 눌러도 돼요. 99FFFF 아이고 6자리인데 제가 조금 더 썼어요. 자, 됐죠?
있죠? 두 번째 색상, 여기를 그대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는 FFCC, FF 해주시면은 두 가지 색상이 잘 들어왔고, 일단은 왼쪽 편이 파란색에서 네, 오른쪽 분홍색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자, 됐으면 완료 눌러주시고, 여기에 문자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뒤틀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스타일을 자, 위 부채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조금 작게 해볼까요? 이 정도? 조금 더. 50 정도가 딱 적당했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배치만 올바로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인가요? 네, 약간 넘어오게. 자,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채로운 시푸드 패스타 T 눌러서 여기다가 또 클릭해서 써주겠습니다. 다채로운 시푸드 패스타. 라고 적고 컨트롤 A 눌러서 여기는 굴림체예요. 굴림. 자, 저는 굴림체 없어서 굴림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굴림체고 일단 36포인트 하나 36포인트.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효과로 하나, 둘, 세 가지 색상을 동시에 보이게끔 자, 세 가지 만들어주고요. 첫 번째 색상은 여기 더블 클릭해서 99cc 00두 번째 색상은 흰색이네요. 여기는 흰색. 세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해서 333399 확인 눌러주시고 선거 획을 눌러서 이 픽셀인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색상으로 색상을 00003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 뒤틀기를 눌러서 여기에는 아래 부채꼴인가요? 네, 아래 부채꼴인 것 같죠? 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폰트가 정확한 굴림체가 없어서 요걸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똑바로 보이실 거예요. 저는 비슷하게는 보일 테고, 좀 다르게 됐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제 거는. 이렇게 놓고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아, 여기 중요한 게 있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부분을, 여기 보시면 이 각도가 지금 초록색에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쵸?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위쪽에는 새우 크릴 뭐 여기네요. 아, 크랩이네요. 자, 역시 T 눌러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네모 박스가 없는 상태로 하면 안 돼요. 자, 이럴 때좀 뭔가 잘안 된다 하시면은 일단 바깥에다가 써주세요. 자, 이런 바깥에다가 클릭해서 새우, 크랩, 연어에 랍스터까지라고 적어주고 먼저 컨트롤 A 눌러서 조정을 다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궁서체예요. 궁서체인데 15포인트다. 15포인트고 그 다음에 색상이 003300 해주시면은 색상이 들어왔고요. 확인 누르고 FX에 선과 획을 눌러서 이 픽셀인데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됐죠? 엔터. 자, 여기 조금 이따 핵도 바꿔볼게요, 색깔. 자, 마지막은 메뉴 속에 예약하기 위치 안내네요. T 눌러서 역시 여기다가 그대로 클릭해주시면은 새롭게 적을 수가 있죠. 메뉴 속에라고 적고, 여기는 색상만 다르고,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만 제대로 만들고 복제를 해볼게요. 자, 메뉴 소개라고 적고 요거는 도둠체네요. 도둠체. 저는 도둠체가 없어서 자, 여기 있는 일반 도둠으로 하겠습니다. 코펍 도둠으로 요걸로 해서 16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이다. 흰색 F 6개인 거 확인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 스트로크 획 눌러서 첫 번째 색상은 3366cc 해주시면은 되겠죠? 첫 번째 색상. 잘 들어왔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를 복제할 거예요. 컨트롤 J, 컨트롤 J 하시면 두개 복제. 컨트롤 T 눌러서 마지막에 선택된 거 얘를 쉬프트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엔터. 세 가지 다시 선택해서 이동 도구 선택해 주셔서 분포를 균등으로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거를
여러분들 항상 헷갈리실 땐이 눈을 껐다 켜보시면 돼요. 혹은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아, 내가 지금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ESC 눌러서 나와주고요. 이두 번째 거는 획 부분에 색깔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요거 9966cc로 여기를 눌러서 9966cc 해주시면은 색깔이 바뀌었죠?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에 글자를 예약하기라고 바꿔주고요. 세 번째 것도 역시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위치 안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주셔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이동 도구 상태로 이 문자는 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 핵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 자동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로 그래서 핵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이 됐죠? 이 핵의 현재 색상이 좀 다른 걸로 되어 있었나 봐요. 핵을 눌러주시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눌러주시면 7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이걸로 그렸기 때문에 7 부분을 눌러서 여기에 FFFF66 해주시면은 노란 색깔로 다시 바뀌죠. 자, 그럼 혹시 뭐 빠진 곳 있나 확인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곳은 뭐 이거 여기도 있네요. 여기 새우 모양. 자,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우리가 1급에 17 이미지는 안 했었잖아요. 열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개체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새우 포함해서 선택이 됐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로 Alt키 누르고 뺄 부분 빼주시고 여기도 빠져야 되네요. 여기도 빠져야 되고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되는데고. 자, 됐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 한번 씌워보시고요. V 눌러서 아이고 V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 도구로 가져올게요.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요. 방금 가져왔던 거는 1급에 17이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좀 작게 해서 요 정도에 놔주시면 되겠죠? 좀더 아래쪽에 굴도 보여야 되고 됐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얘한테는 따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1급에 17에 대한 이미지는 없으니까. 자, 그럼 빠진 부분 있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도 잘 됐고요. 물고기도 잘 됐고. 자, 위쪽에 보기에서 안내선 지우기를 먼저 해주시고 파일에서 내보내기 눌러서 JPG로 빠른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JPG 파일로 내보낼 수 있는 설정이 이렇게 나왔죠? 선번호 성명 4번 하고 저장. JPG는 저장이 됐고요. 컨트롤과 Alt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서 10분의 1 크기로 줄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줄어들었고요. 위쪽에 파일에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 파일로 GTQ 폴더 안에 역시 저장 눌러주시면 저장이 됐죠? 이렇게 모든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